오늘 자료 읽어본 것 중에 헷갈리는 거 없어요? 63번까지 다 못 읽었어요? 시간 많이 드렸는데. 예? 뭐라고요? 딴 짓거리 하셨다고요? 예, 그 좀 딴 짓거리도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학원 커리큘럼대로 저 특강이나 다 들으세요. 특강. 그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하는 게 가장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따로 혼자서 따로 하면 피곤해져요. 인생이 따로 혼자 설계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학원 커리큘럼에 몸을 맡겨서 올 한 해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학원에서 이게 학원이 뭐 올해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방법을 써보고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하니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공부할 방향을 알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저 특강을 꼭 들으세요. 전과목도 아마 들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460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메뉴에 보니까 시행을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부터 사망하신 분은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이때까지 조금 전에 했던 분묘기지권은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사망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용어 정의를 보면 3번에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요. 4번에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적용 배제인데 3번에 이 법은 국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국립묘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존묘지로 지정을 한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갔지만 다른 역대 대통령들은 다 국립묘지에 있어요. 현충원 저기 서울에.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만 국립묘지가 아닌 자기 그냥 사유지인 것 같은데라고 봉하마을에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대통령 묘지라서 그거는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존묘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구 무한히 존속될 수 있습니다. 원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 기간이 15년밖에 안 되고요.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45년 연장하면 최장 60년밖에 안 되죠.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같은 경우는 영구 무한히 존속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매장 화장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있고 사후 신고가 있는데 이게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가 중요해요. 화장 신고, 개장 신고는 사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 설치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중,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도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가족 자연장지와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인데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사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신고를 보면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보니까 매장을 한 자 사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근데 법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현실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답니다. 원래 이게 사망신고도 30일 안에 사망신고도 해야 되죠. 사망신고 안 해도 과태료냅니다. 사망신고는 해요 안 해요 현실적으로? 사망신고는 해요. 나중에 과태료가 자꾸 길면 길수록 과태료 많이 내야 돼요. 요즘은 근데 안 한 사람도 많대. 뭐 노령연금 이런 거 나오잖아요. 20만원 그 한 몇 년 받아먹다 그냥. 원래 사망신고하려면 사망진단서가 원칙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시골 같은 데는 자연사 하는 경우 집에서 하면은 그냥 동네 마을 이장들하고 인후보정 두 명만 세우면 돼요. 두 명만 그 사람 죽는 거 봤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다고요. 그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20만원씩 어머니 나와가지고 한 몇 년 있다가 사망신고할까 하다가 괜히 그 20만원씩 받아먹으려다 나중에
또 망신당할까봐 그냥 횟수 며칠 전에 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불수 한 달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횟수에 하기는 하니까 이게 주민등록증도 받나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다 버리는데요 하니까 이제 안 달라더라고요. 주민등록증 받나봐 그냥 그 사망진단서만 가져가니까 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근데 실제로는 매장신고하는 사람은 시군구에 물어보니까 거의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죽기는 많이 죽었는 것 같은데 신고 들어온 사람은 없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법을 이걸 몰라요. 이때까지 시험에 안 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줄도. 그래서 신고를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개인묘지 설치한 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디귿에 개인 가족 자연장지도 역시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가족 묘지를 설치하려면 미리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 좀 전에 했던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인데 문중 묘지 설치하려면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그 결론은 묘지 매장하지 말고 화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화장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묘지 등의 설치 허가입니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7번 묘지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안 되고요. 녹지 지역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동그라미 2번 상수원 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화재 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 지령지역 최종림 시험림 산림보호구역 특별산림보호구역 요존구규림 요존이라는 말은 보존을 요하는 구규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방지 사방지는 산사태 방지하기 위한 지역이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묘지는 도로 하천 철도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걸 100% 다 지키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묘 설치할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산꼭대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 설치해야 되는데 다 도로로부터 300m 아니면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직선 거리는 다 500m 안에 들어간다고요. 설치할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을 하여선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국민정서상 2001년도에는 그때는 화장률이 30%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은 화장률이 70%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은. 자, 그 다음에 점유면적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8번에 동그라미 1번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고요.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동그라미 3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봉분의 높이는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개인 묘지하고 분묘하고 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묘지가 더 넓죠?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을 분묘라 하고요. 그래서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나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조금 전에 읽어봤어요.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그럼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가족 묘지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죠. 맨 밑에 9번 분묘 설치 기간 아까 이야기했어요. 15년이고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다. 최장 60년밖에 안 되고요. 10번 462페이지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1년 이내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1년에 500만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법 시행된 지 60년 안 돼가지고 저 죽고 나면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도 유행강제금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60년 지나야 되니까 우리 살아서는 보기 힘들겠죠.
또 그때 되면 법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마 그때 되면 이 법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아마 매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획기적으로 바뀐 계기가 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화장이에요. 그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화장한다고 하고 또 국립묘지도 안 가고 이러니까 국민 정서가 그때 많이 바뀌었다고요. 화장하는 거 보고 저도 어머니가 저거 보고 아이고 저거 뜨거워 죽겠다 이러더라고. 막 그 수원에 연화장에 넣는 거 보고 다 생생연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었는데 뭘 또 뜨거워서 죽을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랬더만 나는 두 번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때 절대 화장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또 화장해달라고 그 종교에 기해가지고 화장해달라고 또 유언을 하시더라고. 그 형님한테 유언했더만 유언하고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 화장해달라는데 안 하고 매장하시더라고요. 그 누나 친구도 죽으면 저 화장해가지고 강원도 뿌리달라고 했대. 남자가 그러니까 부인이 신경쓰지 말고 죽긴 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냥 상관없이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1번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입니다. 옛날에는 남무 묘에 그 2001년 1월 12일까지는 남무 땅에 설치해놔도 분묘 기지권 인정됐지만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요. 개장 옮길 수 있습니다.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할 수 없을 경우는 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12번 묘지 사전매매. 제가 시험에 자꾸 출제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출제 경량이 분묘기지권 위주로 나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처서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출제해야만 이제 화장문화로 바뀌겠죠.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12번 묘지 사전매매. 명당자리 미리 사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우리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장기기증자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죽을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암 말기환 진단서 이런 거 제출하면은 미리 명당자리를 사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역시 출제된 적 없습니다. 사전매매 금지는. 자, 그 다음에 463 법정지상권은 민법시험에 잘 나오고요. 우리 중개실무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법정지상권이 5개가 있습니다. 민법 305조, 민법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서법 5개가 있죠. 사법고시에 이 5개 중에서 다른 하나는 시험에 출제되는데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불문법이고 나머지는 성문법입니다. 차이점이 명문규정이 없다고 이 관서법은. 그래서 민법시험에 반드시 나오지만 민법시험에 나오는 것은 366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는데 재단권 설정 당시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계속해서 갑 건물은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의경매 이외에 강제경매,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이나 약정지상권이나 성립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고 성립하고 나면 최단기 존속기간이나 지상권 소멸청구나 이런 건 다 똑같죠. 뭐 2년간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청구할 수 있다. 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임대차에서 2기의 차임액을 이르도록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에서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은 요 정도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65페이지 지금 이 실무는 전과목 다 나와요. 지금 자세하게 하려면 존자 다 강의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해도 돼. 그냥 다른 과목에서 배우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도 돼요. 그 12문제가 나오는데 8문제 정도는 제가 강의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다른 법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도. 자, 공법상 이용제한인데 공법상 이용제한은 원칙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면 됩니다.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시면 되죠. 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약 3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6페이지 공법상 거래 규제인데요. 공법상 이용 제한은 시험에 내기 어렵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용 제한은 350개 정도 된다고 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이제 우리 중개실무에는 거래 규제가 잘 나오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이건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허가구역 지정은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시도이사도 가능하죠.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출제될 확률이 극히 희박해요. 왜냐하면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전국토의 2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해제되고 거의 없어요. 지금 허가구역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상황을 반영하거든요. 시험 출제라는 것도 출제위원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책에 역행하는 문제만 다 내면은 잘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지금 허가구역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허가 대상 거래계약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입니다. 유상해야 되고요. 지상권도 유상이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예약, 가등기도 허가받습니다. 예약도 허가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68페이지 5번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입니다. 허가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이익증명 받을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세 금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행강제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포상금 할 때. 그 다음에 허가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혀 없습니다. 다 해제되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와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신고 대상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주택 거래 신고는 아파트만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교환도 매매만 신고하는데 주택 거래 신고는 교환도 신고합니다. 그 디귿에 보면 주택 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부동산 등기 특별지법상 금인 또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되고 주택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은 시험에 안 나오겠네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고 무슨 법에 의해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2페이지 472페이지 신고해야 될 사항이 매개 소종면 실조 중 자입 같이 시작.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서 10가지 신고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맨 밑에 472페이지 맨 밑에 보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죠. 자, 그 다음에 그 정정 473 정정 신청이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정정 신청만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신고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주택 거래 신고 지역에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정정 신청이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인데 양가로 5번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죠. 지금 요거는 주택법이니까 주택법 101조 1항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주택법에는 지금 그대로 2천만 원인지 조금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취득세 5배 이하가 들입니다.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주택법에서는 취득세 5배 이하가 되립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주택거래신고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택거래신고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차이점을 보면
주택거래 신고에서는 신고 필증을 교부한 때는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냥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라고만 돼 있고 며칠까지 통보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며칠 이내에 하라는 말은 없다. 차이점 주택거래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차이점을 봐야 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신고 다 있는데 주택거래 신고는 해제 신고와 정정 신청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도 공법에 나오는데요. 국토법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는 자세하게 배우는데 농지법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배울 시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중개실무상은 오히려 농지법이 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현업에 나가면 농지는 토지를 중개하면 임야를 중개해야 되겠어요? 농지를 중개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농지가 많아요? 임야가 많아요? 지금 정책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은 지금 임야는 보존해야 됩니다. 전국 토의 70%가 임야입니다. 지금 농지부터 개발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농지를 우리나라 사람 농사 지어야 돼요. 지금 안 지어야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농사 안 짓고 수입해야 돼요. 지금 농업인들 지금 농어촌 특별세 내가지고 전부 다 먹이 살리고 있어요. 제 친구도 꽃감 같은 거 하는데 보니까 그 장목방 영농 작업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전부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 대주더라고. 그 꽃감 말리는 그 기계 이런 거 다 보조해줘요. 반 이상은 보조해줘요. 거의 뭐 가지고 농어촌 특별세 낸 거 가지고. 농사 안 짓는 길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려면 농지를 개발해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실무상 오히려 농지가 더 중요하다고. 토지거래 허가제보다는. 근데 공법시험에는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제가 두 문제가 나오고 농지법이 두 문제 나오죠. 농지법 전체에서 두 문제 나온다고 무시하지 말라고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보면 전부 65점 밑으로 합격하고 80% 이상이, 불합격한 사람도 전부 다 55점 이상으로 불합격해요. 합격 불합격 학원 다닌 사람 중에서 당락은 한두 문제 때문에 된다고요. 한 문제씩 다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점수 나올 데가 없어요. 한 문제 오히려 공법도 제가 볼 때는 역발상을 해야 돼요. 농지법 꼭 맞춰야 돼요. 국토법이 최고 어려워요. 뒤에부터 공부하라고요. 민법도 총치기 어렵죠. 뒤에 민사특별법이 최고 쉬워요. 그건 뒤에부터 해야 되는데 맨날 앞에만 보고 있다 뒤에는 한 번도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민사특별법 이런 건 한 번도 못 보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 농지인데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농지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말자가 아니고 경자유전의 원칙. 이 무슨 말이에요? 밭 깔자만 밭을 소유하라. 즉 농사지을 사람만 밭 깔 경자, 놈자자, 이슬유자, 밭전자잖아요. 농사지을 사람만 밭을 가지고 있어라. 즉 농사 안 지을 사람은 소유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아무나 소유하게 해보니까 결국은 전부 다 양반들이 소유하게 되고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은 소작농으로 절덕하게 된다고. 상놈들은 전부 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말기에는 양반이 많았어요? 상놈이 많았어요? 조선 초기 때는 상놈이 많았다가 말기에는 전부 다 사가지고 지금 김이박이 최고 많잖아요. 성 양반이에요? 상놈이에요? 김이박? 주도 박간데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양반이 상놈이 승이 사람 많은 거는 양반이었어. 양반이니까 다 샀단 말이에요. 그 성을 성이 옛날에 없던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그렇죠. 역사를 보면 그 이제 김이박 중에 김씨가 최고 많은데 김씨 중에는 성을 사가지고 양반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진짜 양반보다는 옛날에 그냥 이름만 불렀지 성이 없었다고 옛날에는. 그 옛날에 상놈성 있었어요. 그 뭐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전방지축 막올피 이런 거 상놈성 있었죠.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샀단 말이에요. 이게 저기 김씨성이 김씨가 최고 양반이었단 얘기죠. 김씨가 왕을 최고 많이 했잖아요. 신라시대 때 언제 했지? 신라시대 때 했나? 언제 했는지 언제에서 신라시대 때 박씨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박혁거세 뭐 이런 사람들. 저도 박혁거세 뭐 후손이라 하더라고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제 이씨도 이씨는 조선시대 때 또 한 600년 했잖아요. 이씨. 그러니까 전부 왕씨 성이에요. 원래는 고려시대 때는 뭐였어요? 고려시대 때는 왕씨죠. 왕씨. 그 왕씨가 다 죽이니까 바꿨잖아요. 뭐 옥시로 바꾸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성을
전출증 취득증 전시 아 이게 이렇게 버리면 전시가 되는 전시로 바꾸고 다 바꿔 가지고 살아남은 자는 안 그러면 다 죽이니까 어디 좋은데 구경시킨다고 베타 타라고 해놓고 그냥 갖다 수장시키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 농지 용어쟁이 보겠습니다. 1번 전답 지적법상 지목이 공간 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 그냥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적법상 전답 가수원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제외한다. 1번 토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2번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자, 좀 전에 읽은 거 보고 답하십시오. 중개실무상 그러면 중개실무상 시골에 가면 이렇게 초가집이 있어요. 사람 안 살면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이게 뭐라고 하는 친구 집 이런 거 전부 다 죽고 부모들 다 죽고 아무도 없고 그냥 비어 있는 거 많아요. 흉가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하여튼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에 빈집을 이거 안 살면 금방 무너지니까 이게 뜯어내버리고 배추를 3년 동안 심어놨다고 배추 3년 그럼 이게 지목이 뭐로 돼 있겠어요? 지목은 됩니다. 돼. 지목은 대로 돼 있는데 이게 배추 심어놨으면 농지법상 농지냐고 아니냐고 좀 전에 읽은 거 용어적인 읽은 거 보고 답하십시오. 에? 농지다 아니다. 농지입니다. 지목이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고요. 이때까지 길게 읽었는데 전답 가수원이 아니라도 그 법정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면 농지다. 다만 초지법상 초지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로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단연성 식물을 재배해도 지목이 뭐예요? 계속 임야죠.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지목이 되라도 실제 농사 3년 이상 지으면 농지라고요. 그럼 문제는 이게 뭐냐면 중개실무상 이런 게 확인 설명을 꼭 해야 되는 게 이런 걸 중개할 때는 농지법 2조 용어정의를 계약서에 적어놔요. 미리 계약서에 인쇄해 놓으면 되잖아. 미리 용어정의를.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게 시골 사람이 순진해요? 무서워요? 전 시골 가서 절대 안 살 거예요. 죽어도 그냥 도시에서 그냥 죽고 말지. 시골 가면 남한테 너무 관심 많아. 도시에서 왔다고 하면 제가 거지 같은 데도 맨날 뭐 사달라 하고 미친다고 그거. 안 그러면 왕따 시키고 엄청나게 피곤해요. 저도 지금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시골에 한 10년 만에 갔나 그 어른들 보니까 또 저보고 다 욕하더라고. 저놈의 자식 울지도 않고 막 이런다고 그 응응 우는 누나들은 착하다고 저보고 안 운다고 막 욕만 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안 가려고 몰래 지금 그냥 산소에 몰래 갔다 오고 동네 사람들 몰래 새벽에 갔다 와야 되겠어. 보면 막 욕해 동네 사람들은. 그 이게 시골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무서워요. 바로 신고해버린다고. 이게 농지인데 지금 건물 짓고 있다 이렇게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농지 전용 부담금 내야 돼요. 다른 용도로 농지를 다른 용도 쓰려면 대체 농지 조성비 전용 부담금 이게 공시지가 한 30% 내야 된다고요. 돈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농지라고 용어정의를 적어놨으면 농지인데 그러면은 개업공개사 책임이 없죠? 빨리 이거 배추 뽑아내고 농사 안 짓다고 해야지. 농사 짓는 거 만약 적발되면은 이게 돈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하라고요. 그러면은 책임이 없잖아요. 시골 사람 신고해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 아는 사람도 이천에다 땅 샀는데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신고도 안 하고 어디 급대가리 없이 동네 지나가냐 이래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마을 막 그 새마을 지도자 뭐 청년회 이런 데서 뭐 밥 한번 먹자고 나오라고 해가 밥 먹었더만 300만원씩 밥 먹더라고. 시골 사람들 무서워요. 그 3만원도 아니고 300만원. 그러니까 그 이제 맨날 그것도 뭐 명절 때 인사해야 되고 맨날 인사하라고 인사하고 다니라는 게 나는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 줄 알 때만 그게 아니고 뭐 돈 내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인사하고 지나다니라고 하는 게 그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밭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동네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경기로 막아버려요. 인사 안 하면은 못 지나가게 차와도 그 경기 빼달라고 하면은 없다고 안 와버린다고 뭐 인사 안 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 시골 사는 거 환상을 버리시라고요. 시골 사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못 살고 다시 돌아온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갔다가
이 농지입니다. 결론은 이게 농사를 실제 지으면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니라도 농지다 이 말이에요. 실제 토지를 농사를 지으면 자, 그다음에 2번 농지 소유 상한제입니다. 원래 농지 소유 상한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는 5만 제곱미터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업 진행지역이 아닌 곳은. 근데 지금은 농지 소유 상한이 사실상 없어졌어요. 폐지됐어요. 그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거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헌법에 보면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견지해야 되며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지는 헌법에. 근데 지금 소유 상한이 없다는 것은 결국 투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유 상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는데 아직도 예외적으로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만.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상속받으면 비농업인이 상속받으면 만 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농업인이면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겠죠. 비농업인이 농업인 용어쟁이 농지법에서 했죠. 농업인 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인 했어 안 했어? 뭔데 말해봐. 농업인 용어쟁이 하나만 말해보라고. 농산물 연간 판매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 120만 이상 또 해봐. 하나 뭐 있잖아 다른 거. 농산물 연간 판매 옛날에 100만인데 120만으로 바뀌었어요. 농업인 인정받으려면 농협 조합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팔고 영수증 받아놔야 돼. 그냥 시장에 가서 쌀 팔아버리면 영수증도 안 주잖아요. 그 농협에 가서 팔면 영수증 주거든요. 그거 모아놔야 된다고. 120만원 도라지 같은 거 팔면 캐가지고 옛날에 100만원에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또 할 거 없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거 있죠. 농업인의 용어정의에. 왜냐하면 농업인이 중요한 게 농업인인 경우는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농가 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농어가 주택은 아무데나 지어도 돼요. 그냥 논바닥에다 갖다 우리 시골도 가니까 논바닥에 논 지어놨더라고요. 그 제가 수도는 어떻게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지하수 파가지 했다더라고요. 그것도 해도 돼요. 논에다 그냥 집 지어도 돼요. 농업인은 비농업인은 우리는 안 돼요. 도시에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인한테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국회 뭐 이게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뭡니까 농지 직불금 받아먹은 거 있잖아요. 직불금. 농지 직불금이라는 거예요.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농산물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피해보기 때문에 그 보상해주는 거죠. 그 직불금이에요. 그 직불금을 받아먹으면 뭐 100만원 200만원 받아먹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8년 이상 재촌 자격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잖아요. 양도소득세가 100% 감경되죠. 원래 감경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감경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되잖아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근데 이거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돼요. 그러니까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요.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장행하면. 그래서 직불금을 받아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직접 농사지었다고 인정이 돼버리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 한 푼도. 그래서 직불금 받아먹으려고 한다고요. 귀를 쓰고. 직불금이란 뭐 직접 농사 지은 그 비용 들어간 거 받아먹는다고요. 자, 그래서 농지 소유 상한은 없어졌는데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농하는 경우입니다. 이농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하는 경우에 농사 짓다가 도시 나가겠다. 제 어릴 때는 전부 다 농사 짓다가 도시로 많이 나갔거든요. 옛날에 제가 나갈 때는 뭐 고무신공장 이런 데 갔어요. 저도 어릴 때 제 친구들도 다 고무신공장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갔다가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응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제가 어릴 때는 전부 섬유공장 고무신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섬유산업 이런 게 다 뭐 망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돌아올 걸 대비해 가지고 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주말 체험용 농은 천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입니다. 세대원. 세대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데 세대원인 부부가 있는데 부부 남편 명의로 500 있는데 부인 명의로
추가로 500을 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세대원입니다. 안 되죠. 전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안 되죠. 세대원이면 세대원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부부라도 부부라도 세대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대전에서 집은 대전에 있고 남편은 저 세종시 가서 있으면 세종시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방을 더 놓고 있으면 세대원 아니죠. 원래 주민등록법에 보면 30일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삼으면 주민등록 옮기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 옮겨버리면 세대원 아니라고. 세대원이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세대원이라 하죠. 주민등록 등본 떼면 그 밑에 나오는 사람이 세대원이라고. 세대원 합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 위탁 경영인데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되는데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농지도 대항력을 갖추면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그 다음에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대담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농지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됩니다. 3개월 전까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죠. 농지는 최소한 3개월 전까지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한 2, 3개월 걸려요. 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락 물에 담가가지고 다시 그걸 모짜리에다 뿌려가지고 나오면 다시 뽑아가 다시 심고 이게 이렇게 하죠. 쌀 제가 어릴 때 농사 잘 지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짓다가 중학교 때부터 도시를 나왔는데 쌀 밑자가 뭐예요? 이게 88이잖아요. 열십자 88. 쌀 한 톨 만드는데 88번 손이 간다는 뜻이죠. 쌀 밑자가.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3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한 달 전에 이야기가 이제 농사 짓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면 재밌겠네요. 민법의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농지임대차 이런 걸 비교하면 되겠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민법 임대차도 법정 갱신이 있잖아요. 민법의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에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죠. 묵시적 갱신이 돼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다 해지 통과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도 민법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농지 임대차 비교하시라고요. 농지 임대차는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실무에 나왔는데 위탁 경영, 농지 소유자가 징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익 증명제입니다. 토지를 허가는 안 받으면 계약이 효력이 없는데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불과하지 계약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 농지 취득자익 증명의 발급 요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농지 취득자익 증명 매매 교환 승여 전부 다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야 되고 경매 공매 판결도 받아야 됩니다. 주말 체험용농도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니언 476페이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용 허가 전용 신고도 받아야 됩니다. 협의라는 말은 여기서 전용이라는 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협의라는 것은 시구 읍면장하고 협의하려면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동격이라야 협의할 수 있죠.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긴 없더라고. 옛날 신라시대 때도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는 말을 했다더라고. 그때 어른들도. 근데 요즘 애들은 보면 부모하고 뭐 아버지하고 싸움한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금방지기 네가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냐,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따라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하고 싸우자 하고 싸운다 하더라고. 싸운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말이 안 되죠. 동격인 경우 싸움이 되는 거죠. 그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협의를 하려면 같이 협의하려면 동격이 돼야 된다면 같은 격이 돼야 협의를 하는 거지, 부장이면 부장끼리 협의하는 거지 평사원하고 사장하고 협의한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전용 협의를 하려면은 시구 읍면장하고 같은 격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같은 공공기관이에요. 근데 전용 신고나 전용 허가라는 말은 개인이 시구 읍면장한테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받는 거예요. 개인이. 그건 동격이 아니고. 그래서 신고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되지만 협의를 하면 안 받아도 된다고요. 좀 헷갈리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길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아까 묘도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죠? 묘 설치하면 안 돼요.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잖아요. 자기 집 마당에다 묘 설치해놓고 절하고 다닌 거 이런 거 봤어요? 듣기만 들었어요? 그 나온 거 SB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과도 해놔서 제가 글 올려놨어요. 불법행위 조장하는 SBS 자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글 올려놓은 거 있어요.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습니다. 그럼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요 안 받아요? 녹지지역은 원칙은 안 받죠.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받습니다. 녹지지역도 원칙은 안 받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모두 상속 이런 경우, 모두 수용 이런 경우, 시효취득 이런 경우는 모두 다 제외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안 받고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요. 국가 지자체는 우리나라 모두 특례가 인정되고요.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습니다. 맨 밑에 47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시구 읍면장에게 신청합니다. 군수에게 신청한다면 X입니다. 군수 대신에 읍장, 면장 들어간 거죠? 우리 보통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는 아닙니다. 공법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군수 X. 자,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 페이지 보충에 477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 전용신고, 주말 체험용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되지만 농업 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농업 경영에 대해서도 다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면 며칠 이내 발급해줘요? 4일 이내 발급해주고요.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2일 이내 발급해줍니다. 그래서 공법 2일, 3일, 4일, 5일, 7일 이런 거 15일 이런 거 숫자 한번 정리해봐요. 공법도 공인중개사법은 제가 정리해드릴 테니까. 지금 공법에 2일이 있잖아요. 지금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한 경우 2일 이내,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면 4일, 3일은 뭐가 있어요? 타인토지출입 3일 있죠. 5일 뭐가 있어요? 각종 용도지역지구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발생 5일 이런 말 있죠. 7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숫자 많으니까, 30일도 있고 하니까 30일 1월 헷갈리는 거 있어요. 그 농지 그 토지거래 허가 선매 협의 완료는 언제까지 해야 돼? 선매 협의 완료는 30일 이내 해야 됩니까? 1월 이내 해야 됩니까? 선매 협의 완료.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조서 제출은 30일이고 선매 협의 완료는 1월입니다. 그러면 31일까지 있으면 아직 완료도 되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국토법이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선매 협의 완료는 1개월 이내 해야 되고요. 완료 조서 제출은 30일 이내 해야 된다고. 그럼 31일까지 돼 있으면 아직 완료도 하기 전에 조서 제출을 해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거 모순이 빠진 이런 거 헷갈리는 거는 국토부에 전화해 보면 돼요. 이 국토부 담당이잖아. 이게 토지거래 허가도 그 해보니까 대충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잘못된 거 자기도 신하더라고. 너무 자꾸 따지면 자기가 잘린다고. 지금 이걸 개정하려고 하니까 개정하기 힘들대. 다음에 개정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또 이것만 개정하려고 올리면 위에 사람이 왜 올리 이거 개정하냐 모르니까 제가 잘못해가지고 고치려고 그럽니다. 이러면 잘리겠죠. 욕 잘리진 않겠지만 공무원들은 뭐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그래도 맨날 자천대고 하면 왕따 시키면 스스로 그만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농지 처분 의무, 처분 명령입니다. 경자유전,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안 짓는 게 적발되면, 그래서 만약에 대전에 있으면서 저기 김해평야, 김해에 있는 농지, 어령에 있는 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 안 가고 여기서 어령에 있는 경상남도 어령군에 있는 거 논 살 수 있냐고 없냐고요? 있습니다, 있기는 이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론적으로 있어서 한번 가서 어령에 가서, 어령은 아니지만 제가 함양에 가서 해보니까 농지 취득자격증 발급해 주세요. 이사 오냐고 묻더라고. 안 오는데요 하니까 안 오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니까 법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해달라 이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꼭 해달라면 해주긴 해주겠는데 내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내가 감시해가지고 농사 짓는 거 적발만 됐다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농사 안 지으려면 주소를 옮기는 게 바람직하고요. 농사 진짜 지으려면 뭐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으려면 주소 안 옮기도 상관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주소도 안 옮기고 실제 농사도 안 지으면 어떻게 이제 적발되면 처분 의무기간 줘요. 1년간 처분하라고. 1년간 처분 의무기간 주는데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농지가격의 20%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 부과합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어릴 때는 비료도 없어가지고 풀 베가지고 그 뭐 신고 이렇게 했어요. 산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보고 그래. 농사 짓지 맙시다. 제가 공장에 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만 농사 안 지으면 순사가 잡아간다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농사 안 짓는데 왜 순사가 잡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커서 보니까 결국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면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행정지도를 해요. 왜 안 짓고 있냐 빨리 뭐 안 짓냐 이렇게 가만 안 둬요. 비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까지 보고 하나 보더라고. 지금 농사 몇 퍼센트 뭐 심게 했다 이런 거 다 보고하기 때문에 안 짓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가만 안 두더라고요. 면에서 나와가지고 행정지도 해가지고 만약에 안 짓고 있으면은 비료값 외상한 거 전부 다 돈 다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478페이지 478페이지 외국인 토지법인데 외국인 토지법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빨리 좀 시간 아까 많이 드렸는데도 하나도 안 보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다 보시고 다른 일 하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